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6억 원을 가로챈 일당 40명이 붙잡혔습니다. 아예 공업사를 차려놓고 가족까지 동원해서 서로 사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옆 차선 차량이 깜빡이 등을 켜고 앞으로 끼어들려 하자 속도를 높여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번엔 좌회전 신호가 끝난 후 급히 좌회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4년에 걸쳐 밤낮 가리지 않고 충북, 서울, 대구 등 전국에서 고의로 60여 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6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 4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운전하다 음주나 신호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차량이 피해를 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과실이 많은 신호위반이나 차선 끼어들기 이런 차량을 발견 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는데요.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범죄의 대상이 된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업사까지 차리고 가족들과 지인들을 총동원한 이들은 서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자녀들이 타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서류 작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가족 간 잇따른 교통사고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해 차량 내에 그 가족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한두 달 후에는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다시 가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걸쳐갖고 반복적으로. 경찰은 도주한 공범들을 쫓는 한편 붙잡힌 주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